궁금해가지고요. 네네.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더럽고 그냥 치졸하고 그냥 추접하고 그냥. 아직도 이적시장 수수료 안 챙기는 사람 있나요? 쿠폰 비용 없이 무조건 900원대나 구글에 싸커.com 입력 후 쿠폰 입력과 BJ 방배우까지 무조건 여기야. 다들 어떻게 좀 게임 해보시니까 어때요? 근데 저는 전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전보다 낫다? 한승엽은? 나도 전보다 훨씬 낫다. 훨씬 더 전보다 재밌다. 방배우는요? 저는 지금 미쳤습니다. 오케이, 미쳤고.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오늘 룰을 1대1, 2대2, 1대1, 2대2, 1대1. 그러니까 2대1을 좀 넣어보려고요. 푸꾸랑 임유진이 밸런스고 한승엽이랑 방배우 밸런스니까 팀은 지금 여기서 뽑을 거고. 네네. 마지막 1대1은 애결인가요? 애결로 해가지고 이거는 그 저기 사다리 뽑아서 나오시는 걸로 하죠. 네, 확인했습니다. 갑니다. 1, 2, 3. 헤이! 헤이! 잠깐만. 저기 어사 아니야? 이거 우리가 이겼다. 안 됐다니까요, 형님. 잘 가라. 오케이. 키커니 없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키커니 안 돼서. 아니야, 가지 마. 오케이. 오, 나이스. 왜 이렇게 잘렸어? 너무 잘. 아, 막아. 막아야 돼. 걸어. 아씨. 프리킥 때 배우 오빠가 끌고 온 거예요? 어쩌, 유진님. 제가 유진님을 아는데. 그거 한 개 해놓고 또 으쓱하시네. 어떻게 그러니까, 1세트 이거 쉽게 끝나버리겠다. 지면 끝이에요? 아니죠. 그건 1세트 승리. 그냥 3판 2선. 아, 이걸 한 번 더 하고. 혹시 승희배님이랑 하기 싫어서 그렇게 물어본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배우님. 네네.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더럽고 그냥 치졸하고 그냥 추접하고 그냥. 인신 모독을 하고 그러세요, 유진님. 아니, 지금 본인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잠깐만. 조디앙님이 오셔서 팬가입을 하셨네? 네. 조디앙님이 피파 좋아하시더라고요. 피파 좋아하세요? 누구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형님한테요. 왜요? 지금 게임 안 하고 있어? 아니, 지금 채팅을 읽으면서. 형, 승엽님은 지금 게임을 하셔야 될 텐데. 어디 같은 경우에 그 패턴 분석할 때 골을 못 넣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좀 약간 의심을 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시죠. 아니요, 부님 그만하세요. 간다. 무지성 컷백. 안 되죠, 형님. 컷으로 잡아놨습니다. 우와. 잠깐만, 이거 컷백 잡아놓은 거야 미리? 그럼요. 야, 배우 완전 날먹충이네 이거. 그럼요, 형님. 이겨야 되는데. 배우가 솔직히 인정하는 건 그 키보드가 약간 정확도가 있어가지고 날먹하기엔 최적화거든. 아하. 저도 키보드긴 한데. 맞지. 유진이는 되게 세심하게 플레이하는 편인 거고. 근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못 하는데 진짜 세심하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좀 해놔. 그러니까 쉽게 해야지 게임을.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형님은 세심이고 나발이고 세수나 하시고요 그냥. 뽀깡 세수 진짜 열심히 하는데. 저기 모친소 나가서 세수 떼야에 세수나 하시고요. 안경 벗고. 유진님. 유진님. 네? 외모 비하세요. 외모 비하 너무 심해요, 유진님. 저보다 더 못생기신 분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3위밖에 못했고요. 야,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좀 무섭긴 하다. 우리 승엽 씨가 10위라는 걸 처음 해보셔서. 맞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유진님 믿는다. 네. 유진의 아들 이름도 유진이다. 벌써 아들한테 기대는 거. 네가. 벌써 아들한테 기댄다, 아버지가. 어른한테 할 줄 아는 거. 말밖에 없어요? 이거 사진은 입만 둥둥 떠다닐 사람들. 뭐라도 살아야죠. 진짜 한마디를 안 지네 진짜 방배우. 여기 진짜 세상 진짜다 이게. 어떻게? 어우 야, 승엽이님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보는데? 양. 옵사이드. 그러니까 이걸 볼 줄 모르시나 봐요 형님. 야, 이게 왜 옵사이드야? 요거! 아이고, 컷백을 하시긴 하는데 뭐 영양가가 좀 없긴 하네요. 맞아, 그건 뭐야 컷백. 구포형 저기서 뭐 하시지? 괜찮아. 쉽게 이런 거구나. 유진 목소리에 괜찮아. 저거 힘없을 때 마지막 세트까지 졌을 때 괜찮아다. 아니 유진아 포기하지 마. 날 포기하지 마.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억가예요.
법가다. 네, 뭐 네. 그렇게 하세요, 유진님. 그러니까 이제 항상 거기 제자리에 머무는 거지. 저는 머무는 거 너무 좋은데요? 그냥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머무르고 싶은데 영원히. 어이구요, 그럼 똑같이 또 지시면 되겠다. 알겠어요, 질 건데. 우와, 폐장 논란 임유진. 질 푼데라고 했고요. 아, 바르셀로나 센터백. 오, 네. 센스 있다잉. 할 수 있어요, 승엽님. 승엽님 갑자기 승엽님 갑자기 선을 확 끈다? 아니 이게 근데 왜냐면 경기력 자체는 더 앞섰기 때문에. 오, 경기력 자체가 앞섰다. 오, 네. 경기력 노릇 좋아요. 아, 지금 한번 맛보는 느낌으로 하고 꼈다! 배우가 좀 봐줬나? 와! 뭐야 이거 50만원 걸렸는데 봐주었다는 건 아마 쟤는 아닐 것 같긴 한데. 배우가 힘내세요 유진이 있잖아요. 아니 뭐야 이거. 아니 태매자 씨발. 아 근데 지금 방금 마크 맞아. 이거 방금 마크였지. 아니 수침하고 한 거예요. 아 그래? 제발.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컴온. 방배우 나가. 방배우 나가. 방배우 나가. 아, 어이없네. 응? 너무 게임 하는 거 아니야? 샷다 마우스 임유진. 샷다운 입 닥쳐 임유진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어? 자 잠깐만요. 네. 뭐 이게 저 두치 아프고 임유진이 먼저 나가도 되는데 순서 바꿔서 바로 가시는 거 어떨까요? 전 상관없습니다. 좋아요. 제가 네, 먼저 그렇군요. 나가서 뿌꾸님 부셔버려도 되고요. 임유진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유진이 원하는 오케이 오케이 원하는 대로. 임유진은 원래 쫄보라 먼저 안 나와요. 그럼 들어와 두치 아프고. 이걸 끌려. 본인이 마크 하시더니 마크를 결국 하시는 거는 본인이시잖아요, 뽀꾸님. 룰룰룰룰루 똥스. 오케이. 가시죠. 오케이. 요거 하고 2대2가 한 번 더 있네요, 안타깝게도.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진심이면은 2대2는 무조건 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랑 우리 유진이가 점점 잘 맞아가고 있으니까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세요, 아시겠죠? 아, 네. 어 잠깐만 이혼님이 믹슈 없으니 귀여워. 또 무크. 어 ZS를 활용한 공격 패턴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네 나도. 아씨 날목 뭐야 이거. 아, 오케이. 뭐야 키가 좀 고장 나셨나 보다 배우님. 아니 이게 키보드라. 아 근데 방배우님 저 긴장 좀 하고 하겠습니다. 방배우님 실력이 좋아요 진짜로. 근데 임유진도 나랑 1대1 상황. 여기서 근데 승엽이가 진다 2대0이면 팀원에게 굉장히 미안해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하세요 진짜로. 어 나 진짜 편하게 해요. 나 그런 거 뭐 이게 개유치 않아요? 뭐 멘탈 유리 멘탈 아닙니다. 안 보면 되니까. 그럼요 안 보면 그 말이지 뭐. 그러다가 또 나중에 보게 되면 보는 거고. 아이고야! 아 이거 바로 뻗어버리셨네 배우님이. 역시 배우신 분이라 발 뻗을 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승엽이가 여기서 딱 2패를 해야지만 이거 CK 때 아 전패여가지고 약간 이거 조리돌은 오지게 당하는 건데. 가자. 잠깐만 이것도 2대2까지 끌고 와서 승차해서 지기? 또 당신입니까 한승엽? 아니 뭐 이렇게 돼도 안 있지도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자꾸 상상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상상은 상상할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예, 인간은 상상하는 상상 동물이에요. 아 상상 너기. 예. 예 예. 오. 또 당신입니까 한승엽? 이게 신규 드리블. 이런 거예요 신규 드리블. 신규 드리블. 발끈해 스프린트. 뭐야? 어? 신규들이 왜 저쪽으로 왜 졌어?
2대0에서 3대2로 역전당한 한승엽 지금 오늘 첫 CK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황석현은 여기 와서 그때 200만 원을 날렸고요. 같은 팀이 됐던 제가 울었죠. 두 번째 황덕현은 그 이후에 CK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해설위원 라인. 아니요 승엽님. 벌써부터 그런 안 좋은 얘기들만 하지 마세요. 봐봐 안 좋은 얘기 하니까 또 패스 말리잖아. 그게 신발리잖아. 야 이진이가 이게 또 충격이야. 어 아니. 대날. 아니 후비가... 야 씨. 개쓰레기 같은. 야 이거 이거 진짜 BK 아니야? 오케이. 후후. 오케이 나이스. 야 씨 진짜. 저희 잘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승엽님. 오, 그럼. 누가 소리를 질렀는가 방금 새벽에. 아 뭐라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씨. 아버님. 뭐지? 잠깐만. 그 정도였어. 어 누가 이렇게 집중했다. 아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집중해가지고. 아 왜 자꾸 제 채팅방에 알바 푸세요 우리 뿌꾸님. 뭐요? 알바 이런나님이라는 분이 또 당신입니까 하시잖아요. 그 상황에 지금 그 채팅보다 실점했잖아요. 승혁님은 죄송한데 그 뿌드컵 미티어 그 거기에 나오셔도 되겠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존재 같은데. 아니 바쁘신가? 아니 끝났고 극장골이 제일 무서운 건데요. 극장골이 무섭다고요? 잠깐만 극장골이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경기를 터뜨리는? 와 근데 ZS 수비 너무 잘하시는데? 아 멀미나. 오케이. 와 씨야!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왜? 아빠 그치. 아 지금 너무 세게 민다. 사람 뭐 죽일 일 있나 축구하다가. 축구인지 나 저거는 게임인데 이거. 유로보시다. 게임인데 죽을 수도 있지. 우와! 우와 씨! 아니요? 수비 너무 작아요? 아 제발! 어 수비 힘들어? 야 오! 당신입니까? 어, 씨. 아, 아니요. 빨리... 아닌데요. 오. 당신입니까? 아닌데요? 뭐야 씨. 이 씨발 머리 깎으면 안 된다 지금아. 이겨냈다. 와 씨. 그렇지 티키타카 나왔지. 긴장해도 지와 뚜꾸 마무리. 아니 네? 나이스 샷. 아 아니 형 왜 지친 거 티내냐고요. 아 왜 힘들어 해가지고 자꾸 게임 이상하게 하냐고. 혹시 뽀뽀님 긴장 이슈가 좀 있으셨나요? 아 씨바 오늘 농구만 아니었으면. 아 인정. 와 오늘 오전 10시에 농구도 꼴등하고. 뽀뽀 형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이거 잡아오면 에너지 쏟을 수 있어요? 예 저 진짜 이거 잡시잖아요 저. 그러면은요 그냥 오늘 제가 지금 그냥 정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진짜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으세요? 진짜 진심 이거 끝나고 자러 가고 싶어요? 아니면 진짜 이거 이기고 싶어요?
저 진짜 열심히 여기까지 온 거 진짜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요. 오케이. 정말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오케이, 확인. 와, 팀 잘 쓴다. 야, 우 선배님은 발에 뱀이 있어. 와. 와, 선배님 근데 선배님은 약간 스파도 안 하신다. 골 놓고서 되게. 당신 아까 뱉은 말 장난이었어요? 그럼 얘기해.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네. 형한테 지금 당신이라고 하신 거예요? 어, 죄송해요. 근데 뭐 저 게임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집중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기고시고 한번 우리 2대2 때 다시 한번 디퍼. 와씨. 와씨. 오, 기콘. 와, 방금 진짜. 한승현 방금 플레이 뭐야? 안토니 턴? 맞죠? 하지만 마지막 키퍼 컨트롤이 좋아. 아니 2대0이라고 앞서간다고 좋아하면 안 돼. 일단 끝까지 가야 돼. 죄송해요. 아까 전에 똑같은 상황 이어났죠. 이렇게 했는데 세 골 넣어서 이겼으니까 똑같이. 아가리. 똑같이 복수하면 돼. 복수강 열린 거야 지금. 아 근데 이게 왜 안 눌렀는데 왜 이렇게 아파? 아 뭐야? 강배우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겠습니다. 강배우님 정말 2대2 때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또 당신입니까? 나 아니면 오늘 승엽이 둘 중 하나인데. 괜찮아요 승엽님, 뒤에 나 있잖아. 그렇지. 뒤에 나 있잖아. 뒤에 나 있잖아. 와, 씨. 어, 이제 상현아, 이거 이제 돌리자. 와. 상현아, 돌려야 돼. 아까 이렇게 해서 먹힌 거 있으니까 돌리자. 아니요, 아니요. 돌리면은 나락입니다. 돌려, 괜찮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 방상현, 이긴 자만이 결과에 남는 거야. 돌려도 돼. 상현아.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최대한 돌려버려. 갔다가 골키퍼 쪽 한번 갔다 와도 되고 편안하게. 오케이, 오케이, 파울. 어,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좋아. 스페인 한 판 더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어? 에이씨. 함께 마무리해야 또 더 아름답지. 그렇죠, 그렇죠. 이대의 멋진 슈팅으로. 역시 끝내버려. 우리 2대2 가면 우리가 잡는다. 우리 팀은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렇지. 너가 엔진이다. 우리의 그 기억, 우리의 그 기억, 좋았던 기억, 좋았던 기억만 생각해. 오케이. CK. 오케이, 좋았어. 형님 진짜 우리 끝까지 가자고요. 좋았던 기억만 생각해. 추가 시간이 몇 분이냐 이거? 아 가자 제발. 왔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화장실 한번 갔다 올까? 뻥 차도 돼? 또 당신입니까? 와 또 당신입니까? 가만 역시 유진님. 목소리 아니 목소리 있는 내세요 유진님. 우리 마지막까지 재밌는 경기였잖아요. 진짜 이거는 아시잖아요 어떤 혈투였는지. 진짜 흥미진진. 유진님 추첨달성 1214개 꼭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 다들 고생하셨고 또 조만간 이런 자리 한번 또 마련해 볼게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포크님 감사합니다.